멤버들끼리 파티 하셨나요? 5주년? 저희 5주년에 이제 팬분들께 컨텐츠 보여드리고 또 저희끼리 라이브 다 같이 단체 라이브 하고 라이브 끝나고 저희끼리 진대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진대 모르세요? 예? 진대? 진대? 진대. 진대가 뭐예요? 뭐일 것 같으세요? 진대? 멤버끼리 진대? 진대를 했어요. 싶다. 진대? 진대. 대회할 때 대. 대회할 때 대? 네. 진대. 진짜 대회? 어머. 뭐지? 무슨 대회? 진짜 돼지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 저보고 욕한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 진짜 돼지. 설마요. 진대라고 한 거 아니죠? 설마요. 아 진지한 대화? 맞아요. 어떻게 뭐. 이 진대를 던지니까 진짜 돼지가 바로 쏟아지잖아요. 아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아 진지한 대화를 진대라 그래요? 네 진대. 완전 이거 그 지지용어네 그죠? 근데 네. 이게 또 그 나온 지 꽤 돼가지고 지나간 말이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렇군요. 약간 그런. 알겠습니다. 진성돼지 차단해드리고 진지 먹은 돼지라고 하신 분 다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말이에요 이게? 네. 이제 이미 그냥 일상적인 일상대화예요? 네, 섭섭하네. 나 일상생활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럼. 오늘 알아가신. 아 오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일님 거. 네. 김희일님께서 집 앞 헬스장에서 신규 회원은 PT 이용권 할인을 해준대요. 1대1 PT는 가격이 부담되지만 여름 가기 전까지 10kg 정도 감량하고 싶어서 고민입니다. 살을 급하게 뺄 계획으로 PT 이용권을 살까요? 아니면 의지만 있다면 혼자서 충분히 운동 가능할까요? PT 이용권 산다 만다. 오. 아, 이거는. 정했어요 벌써? 네. 오. 너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답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과외 받는 느낌 뭐죠? 이거 못 맞추면 완전 바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답이 정해져 있어요 선배님. 이거 PTSD 오는데? 진짜 머릿속 한 켠에 있던 그 과외 받던 시절에 송재야 이건 정해져 있. 답이 안 보여? 이렇게 하던 정해져 과외, 있잖아. 과외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답이 정해져 있잖아. 글을 잘 읽어봐. 앞뒤 글을 잘 읽고 유추를 잘 해봐.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앞뒤만 잘 읽으면 답이 분명히 나오는 이게 저희는 그 이해를 못 안 하고 외우던 시절이라 그렇군요. 딸벌에게 과외 받기라고 하신 분 있고 집 앞 헬스장 신규 회원 PT 이용권 할인 1대1 10kg 감량. 10kg 감량, PT 이용권 할인, 신규 회원. 와, 이거 진짜 압박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답이 너무 정해졌어요, 선생님. 이거 세모라도 하고 싶다. X는 하기 싫다.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용권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산다. 어우, 다행이다. 잘 읽었다. 야. 앞뒤 잘 읽었다. 야, 이렇게 판이 뒤집히네. 문제를 맞췄네요, 제가. 참 잘했어요. 예. 베텐이 이렇게 읽어주면.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베텐. 저요? 예. 네. 그러면은 베텐은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채팅창에 배성진을 왜 자꾸 베텐이라고 부르냐고. 네? 베텐. 네. 아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청취자분들? 아 베텐 부르시는 건데. 저를 베텐이라고 네. 부르시는 거예요? 네네. 네 저는 베디나. 예. 예 베텐이라고 하니까 무슨 제가 이분들의 어떤 아 저 베텐인 줄 알았어요. 대표 무슨 세포로 나온 것 같네요. 아 네네네. 제가 예 배 내 꿈은 배성재 매니저. 왜 배영 보고 자꾸 베텐시라고 예. 해요? 오늘 DJ 솔비 씨고 게스트는 베텐 씨입니다. 아 네, 예. 베디 아 베디 맞다. 죄송해요. 네. 한 줄 줄거리 요약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아 여기 적혀 있죠. 제가 할까요? 예. 아 한 줄 줄거리 요약은 네네.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청춘 남녀들.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혹시 아니에요. 연극이 좀 상스럽게 진행되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어머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든지 그런 아니 쓰러지셨네. 아니 남녀들은 국어들이 약간 네. 이제 받침 니은 같은 거 탈락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네. 게 남녀고 입이 예. 말라서 죄송해요. 예. 붙어버렸네요.
역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녀들이 모여서 청춘 남녀 청춘 남녀들이 벌어 아 그래요. 죄송해요. 불륜극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아 너무 힘들어. 그래요. 현주 씨가 좀 요약해 주시면 현주 씨 버전 한번 들어볼까요? 요약. 그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청춘 남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써있는 걸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청춘 남녀로서 그 뭐 독신자들인가요? 아니면 뭐 부부들도 그 있나요? 삼남매 이야기예요. 삼남매. 네, 그 집에 사는 삼남매 이야기인데 예. 그 안에 이제 사랑도 있고 이제 현실적인 고민도 있고 굉장히 공감대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연극입니다. 삼남년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연극이 전체적으로 이제 공감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 대화도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체라고 하는데 혹시 제일 좀 기억에 남는 대사나 내가 이 대사는 내가 진짜 맛깔스럽게 친다. 혹시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 맛깔스럽게 친다. 네. 좋아하는 대사. 맛깔스럽게 치는 거는 넌 개새끼야. 근데 저기 이거 네. 나가나요? 네? 당연히 안 나가죠. 아, 네. 나 이거 못 나간대. 아 그래? 아니 계산대 왜 안 나가?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대사 아, 이거 안 못 나갈 거면 네. 나도 이거 이런 거 하나 있어. 뭐 해보십시오. 아 제가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젓가락을 네네. 이제 일본어로 하는데 네.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아 젓가락. 침을 뱉으시면 어떡해? 침을 뱉으시면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대사예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또 대사 그 작품의 대사는 사실 지상파에서도 나가는데 또 저희는 이제 토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일단 들었고 침을 예. 맞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저도 미스트 죄송합니다. 천연 미스트. 예. 자. 자, 그래서 혹시 그 좀 약간 평이한 대사 같은 거 혹시 없으실까요? 뭔가 재밌어. 부산 맛집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 혹시 저희가 사실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 너무 딥한 토크를 많이 했네요. 아 그죠? 예. 아 부산의 맛집이요? 네. 예. 아 그 국밥인가요? 성제국밥? 성제국밥? 그러니까 돼지국밥을 얘기하는 건데. 네. 어머 죄송해요. 나 진짜 몰라. 나 진짜로 있는 국밥집인 줄 알고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이분들이 오늘 약간 대화들이 진지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채팅 치고 싶어서 미치려고 그랬거든요. 아까부터. 그걸 읽네. 미안해요.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웬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왼쪽에 할머니가 하시는 그 콩국수 집이 있어요. 콩국수도 직접 하시고 파전도 파전이 아니라 그 부산에서는 그 뭐죠? 부추? 정부지? 정부지는 부추. 아 부추? 네. 아니 부추전? 아 맞아. 부추전. 파전? 부추전 파전은 아니고 부추전. 네네. 찌짐? 맞아. 찌짐. 찌짐을 그거를 직접 해주시는데 저희가 다섯 명 정도에서 가면은 한 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네네. 음식이 준비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혼자 하시니까. 네. 근데 진짜 제가 먹어본 전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아 진짜? 와, 아 배고프다. 정구지 지짐이. 네. 찐. 카페가 어디 동네에 있습니까? 카페요? 네. 카페는 저기 부산? 네, 곤란한 질문하시고 그러세요. 아니 동네를 알아야 맛집을 찾아가지. 뭐 카페에서 내려오는 길에 있다 그러니까 동네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늘 용량이 별로 없어서 이제 지나간 거는 빨리빨리. 아 약간 몸에 익혀야 되는 거. 대본에 없는 질문하지 말라고. 수영구 금년산역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맞아 금년산에 있어요. 금년산역. 네네네. 저 누나 이상해라고 보고 있고요. 아, 이 태블릿 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네요. 아,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선배가 끝까지 참고 유종의 애미를 거두자. 유종의 미를 거 유종의 미를 거두자. 왜 갑자기 의를 하나 더 넣어? 어? 의를 왜 어디? 이거 뭐지까? 자, 읽어주세요. 단톡방에. 단톡방의 선배가 끝까지 참고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데 정말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킹 받다는 건 이럴 때 쓰는 거 맞죠? 충격적으로 마침법 틀린 선배 지적하고 아웃시켜도 될까요? 유종의 어머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오타에 대한 사연이에요, 그죠? 네, 오타에 대한 사연. 오타에 대한 사연이라 지혜은 씨가 약간 네. 지금 버벅거리건데. 저 잘못 읽었어. 예. 유종의 애미를. 유종의 미, 의종의하고 띄고 미라고 써야 되는데 이 단톡방 선배님이 유종 애미를 거두자라고 써놔가지고 네. 유종 애미를 거두자라고 예.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갑자기 유종의 애미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상스러운 소리가 됐죠. 웃겨. 진짜. 유종의 어머님이요라고. 어쨌든 오타 관련된 사연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웬 축구복 입고 왔니? 네, 베텐이랑 축구복 입어봤어요. 아 그래? 귀엽죠? 어디 입고 와요? 팀. 이거 몰라요. 이거 무슨 브랜드였지? 이거 뭐였지? 봐주세요. 아무것도 안 써있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써있잖아요. 그냥 흰색이야. 그냥 흰색이야. 아닌데? 진짜 흰색으로 아무것도 없어. 없어 없어. 아닌데? 노브랜드. 노노 아니야 햄버거 좋아 아니에요. 이거 뭐더라? 가영아. 네. 우리 이거 브랜드 뭐였지? 아까? 언더 마이카. 아 그래? 무슨 스트릿 브랜드래요. 언더 마이카라고 앞에 써있다네. 되게 크게 써있었네. 언더 마이카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도 잘렸어. 이건 내가 리스트에 올려도 되지? 우리 매칭인거. 그럼. 자취녀가 뭐야? 헐. 왜? 아 맞다, 그거 나 할 얘기 있는데. 그거 편집자가 나 아는 사람인데. 진짜요? 근데 너무 웃기다고 하더라고. 근데 웃긴 거 이제 그만 잘라달라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잘라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세니까 멘트가 문제 생길까봐 다 쳐내니까 막 너무 앙상한 뼈만 남는 거예요. 방송 보면은 막상. 좀 아쉬워요. 근데 거기에 베텐러가 계신가 봐. 뭔지 모르겠는데 자막으로 그러니까 편집한 사람한테 피드백이 온대. 여기다가 베텐러들은 뭐 아시죠? 뭐 이런 자막을 넣어달라고. 그런 걸 넣어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야. 너무 웃기다. 스튜디오 딸까? 맞아요. 빨리 구독해요. 오빠 빨리 구독해주세요. 5개밖에 없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 벌써 5주나 한 거예요. 지금 한 달을 했는데 오빠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찍고 있는지. 빨리 갔다 오느라고. 오늘 그 지연이랑 수정이랑 우리 또모어걸스 팀 나와서 그거 하거든요. 스님. 좀 봐주실래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여기 뭐야? 여기 너무 좋다. 그리고 0903님, 지혜 주연의 숏폼 드라마가 드디어 공개됐어요. 모쏠, 조희수 역을 맡았는데. 맞아요. 모쏠 연기는 누굴 참고했나요? 저를 참고했죠. 이름도 조희수? 왜요? 왜 누굴 참고한 거예요? 같은 조 씨랑. 키읗까지 같은데? 그러네. 네. 저는 어떻게 참고했어요? 모쏠 연기. 모쏠 연기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눈앞에. 어렵지 않았나요? 네, 어렵지 않았어요. 거의 뭐 많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점을 가장 많이 좀 참고했나요? 이 조희수가 극 중에서 하는 행위들이 뭐가 있어요? 극 중에서 하는 행위들, 제가 모쏠인데 거기서 모쏠 아닌 척을 해요. 연애 박사인 척. 그게 진짜 완전 전형적인 모쏠로 행동이죠. 네, 연애 박사인 척을 해요, 제가. 네, 균형 잡힌 이론. 맞아. 그리고 무경험. 네네. 나 모쏠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연애 같은 거 연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책으로 배웠어요. 연프 보고. 네. 연애를 책으로 배우느라.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 네. 이 정도면 뭐 수업료로 밥이라도 좀 사고, 뭐라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관련 노래가 있습니다. 냉면. 역시 우리 그룹이다. 어제 그거 냉빙수면 이동을. 냉수야. 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노래만 하는 거예요. 아까 아이스크림. 빌소리 제가 안 냈습니다. 예인 씨가 냈고요.
어,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담겨있는. 삼계탕도 영계백숙. 어. 영계백숙. 팥빙수도 있잖아. 네, 핑크에 물어있네. 본인이 불러본 콩. 콩국수는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때 연극 보러 간 날은 연극 언제 보러 가? 그거는 예인이 거? 그거는 추진할 거예요. 그대로. 언제 며칠? 오실 거예요? 예인이 그 보냈던데 나한테. 뭘? 자기 출연하는 그 스케줄 보러 오라고. 그럼 우리 갈 때 갈. 며칠 날 가요? 지금 말씀은 따로 드릴게요. 아 이거 나가니까 뭐 저기도 연예인병이야? 아니 연예인병 제일 심해. 위에서 오른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 우리 간다고 하면 뭐 많이 올까봐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런 거지. 어. 써줘 여기다. 아 여기 여기 이날. 응? 이때. 와 대박. 딱 그날만 비었어. 어 진짜? 어? 다 스케줄 꽉 차 있잖아 지금. 이나 이나. 그래 끝나고 다 못 모이더라도 그냥 간 사람들이라도 먹으면 되잖아. 갈 거야? 응. 와 근데 이나 내 스케줄 다 있는데 이나만 딱 비었잖아 진짜. 아니 뭐야 30일도 비었네. 빛날 왜 얘기해? 응? 너만 오픈 안 되면 되는 거야? 아니 오케이. 다른 날도 뭐 듬성듬 비었는데 왜. 잘 됐다. 딱 잘 됐다. 누구 그, 아 다 누구 누구야? 아니 저희는 다 갈 거예요. 이렇게 일단 다섯 명? 응. 나머지 사람도 뭐 부를 사람 부르자. 지혜도 오지 않나? 여기 쓰면 되겠다. 오랜만에. 단톡방에 이날 써. 되시는 분 공연 보고 끝나고 가겠습니다. 한 시까지 된다. 이거 단톡방이 무슨 죽은 방 같아. 아니 단톡방을 쓸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단톡방 주인은 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저거 왜 그래? 내가 나라고 생각해 무슨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몰고 가지 좀 마요 진짜. 성인 티켓 얼마니? 내가 쏜다 그래. 네 네시야? 네시. 연극이라고 해. 40대 40% 할인 있니? 네, 있어요. 응? 아, 있어 그것도? 네. 다른 할인. 아니, 다른 할인이 있어요. 저렇게 좋아해. 이렇게 만면에 미소를 띄고 단톡을 해? 일간 카톡 표정은 저거였구나.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동 보세요.